안녕하세요. 저는 여성 과학기술인 단체 총연합회 제11대 회장을 맡고 있는 오명숙입니다. 아마도 작년에 그 크게 보도됐던 N번방 사건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 사건의 잔인함에 놀랐고 그 행위의 주체자들, 범죄자들이 20대에 또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또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비율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입니다. 저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부터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또 이게 아동 성범죄에 또 집중해서였는지 26%만이 소위 그 형을 뭐 처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처벌 기준도 높여야 되고 처벌 수위도 한참 높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 예방입니다.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지워주는 서비스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미리 그 사이트를 미성년자들에서 차단을 하거나 혹은 우리 담배값에 써 있는 것처럼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하거나 우리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게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는 저희 남성, 여성 모두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이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모두가 존중받고 또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정의가 구현이 되는 사회가 안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존중을 받는다면 이런 범죄가를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나도 내 주위 사람을 신뢰를 하면서 살 수가 있고 또 불법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.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키겠습니다. 신뢰와 존중이 있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.